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컨텐츠가 갑이다. 자, 디즈니 TV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전력 반도체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전력 반도체 관련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소폭 하락 마감했고 0.2%, 그리고 코스닥이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건전한 조정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피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자,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7만 원대가 이탈되었지만 마지막에 다시 한번 7만 원 위로 올라오면서 7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7만 200원으로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저는 좀 살아났다라고 보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부터 봐야 될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넘어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뭐 장중의 움직임을 보시면 저가가 이제 69,200원대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지를 밟고 반등으로 좀 올려내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과 외국인에 대한 양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는 움직임이 아니었나. 현재 개인은 일반적인 개인들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만큼 강한 지지를 보일 수 있는 투자 심리가 들어오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지 형태가 강하게 뛰었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우리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양매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신이라든지 또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강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뭐 지난주 이번 지난주 지지난주 바닥을 좀 다진 움직임이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 꾸준하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 같이 보면 2차전지 소재, 게임,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이 시총 상위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가야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실적 시즌에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11월 달까지는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수는 앞으로 좀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개별주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였어요. 근데 오늘 상승 자체는 사실 오늘 당장 사가지고 이 상승을 보는 부분보다 우리가 지난주, 그 지지난주에 분할 매수, 신규 매수를 했던, 저가 매수를 했던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뭐 오늘 하루에도 뭐 상한가를 가든,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컨텐츠를 우리가 오늘 당장 봤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때까지 봤던 컨텐츠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총평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도 지수는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테마와 순환매, 그리고 실적 관련주 함께 봐야 되는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텐츠주들 같은 경우 오늘도 한번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가장 컸다라고 보는데요. 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1조 원의 잿밭을 터뜨렸다. 자, 블룸버그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제작비는 총 235억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약 40배의 투자 수익을 거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도 한편은 또 말이 많은 것이, 아니,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가지고 넷플릭스가 9,800억을 들어가고 우리는 200억밖에 못 벌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이 뭐 지금 당장 만들어서 이걸 했던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제 투자사와 계속적으로 배급사를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탈락을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손을 잡아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왜 9,800억을 외화로 넘어가고 우리는 230밖에 못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대박 터뜨릴 줄 알고 했으면 당연히 더 많이 받았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에는 좀 조정될 수 있어도 지금에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컨텐츠를 제작한 업체, 제작사가 배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대신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컨텐츠 제작사들이 재평가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컨텐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2월 26일 날 앞에서 2021년도 재테크 아파트 투자 말고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신컨텐츠 관련주를 방영을 했었는데요. 이런 글로벌 OTT들에 맞춰가지고 국내에서 이런 우리가 컨텐츠 제작사들, 신컨텐츠 관련주들이 저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현재까지는 아파트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웹툰 관련주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거기에 드라마 제작사들, 그리고 투자 및 배급사들까지도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연관될 수 있는 것이 뉴라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공개 방송 때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자,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이 있다고 했죠. 그 4월달에 이루어진 기업이 바로 뉴. 스튜디오 앤 뉴 자회사가 투자를 받았었고 뉴는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CJ&M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SM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협상자라고 지정이 됐던 부분이었고 코스닥 시총에 대비해서 봤을 때 좀 더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자, 그리고 뭐 쇼박스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자, 이런 게임사들 중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뭐 웹툰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컨텐츠 관련주 안에서는 또 메타버스 ETF,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메타버스 ETF에 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더블적인 모멘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신컨텐츠 관련주들 앞으로도 흐름은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력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 차세대 전력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KEC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NHN벅스라는 기업, 컨텐츠 관련된 기업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강한 상한가를 갔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의한 강한 상한가. 자, 일단 여기에 나왔던 힙소라고 봤을 때 현재는 추가적인 상한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거고요. 내일 시장에서 한 8,000원 전후에 대한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자, 오늘 KEC가 상한가를 또 똑같이 갔습니다.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광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T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자, A프로 뭐 이런 기업들도 함께 또 전력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 아모센스 마찬가지로 전력 반도체 관련 이슈인데 요거는 오늘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SK 그룹에서 지금 ES 파워 테크닉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 요 기업에 대한 모회사가 ST라는 기업이고 KEC도 보이고요. A프로, 아모센스도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 광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이슈가 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KEC와 그리고 이제 광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가 강하게 펼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과연 전력반도체라는 게 뭐냐? 자, 전력반도체는 이제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전력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반도체는 자, 인버터에 대한 부분에서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핵심 장치를 인버터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의 핵심 부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력 반도체인데 자, 전력 반도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SiC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GaN, 갠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니고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핵심 부품으로 SiC 반도체를 많이들 얘기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갠 반도체 같은 경우에 5G라든지 또는 충전기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무선 충전이나 고속 충전 얘기 나오면 이런 갠 반도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우리가 뭐 KC나 ST, 광전자, 에이프로, 아모센스, RF-HIC, RF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움직임들은 현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전력 반도체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됐던 것은 또 SiC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이 SiC 반도체는 결국 전기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카테고리가 엄청난 성장을 보였고 차량 경량화 마찬가지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죠. 지금 현재는 또 전장 부품이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 큰 카테고리 안에는 바로 전기차는 카테고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 성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섹터군이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도 이번에 다시 한 번 SiC 반도체를 채용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 테슬라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의 움직임은 후반기에도 상당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반도체도 앞으로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0월 18일 내일장 관심 종목 화인베스틸인데, 화인베스틸은 일단 인플레이션과 그 조선기자재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대부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은 이제 탈철기, 우리가 철이나 또는 이제 비금속을 걸러내는 장치를 탈철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화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장치를 탈철기라고 하고,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런 탈철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글로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자, 하이트 진로는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돈을 쓰고 싶다, 그리고 보복 소비, 그리고 같이 마시고 싶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주류 관련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도 함께 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고 이번에 교육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주식 원리 클래스라는 교육인데요. 오늘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무료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무료 교육을 한 번씩 꼭 다 보시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는 홀로서기 가능한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좋은 교육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된 교육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1강은 무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고 2강에서 10강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상당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우넷에 가입하시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우선 와우캐시를 드립니다. 그 와우캐시, 그리고 2주 체험, 그리고 책 증정까지 최대 39만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교육비만 따진다면 5만원 정도 수준으로 저렴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들어볼 수 있고, 무료 교육은 평생 동안 무료고요. 심화 교육, 요번에 하는 교육은 한 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접속해서 보시고, 그리고 2주 체험을 받아보시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할인 쿠폰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니까 꼭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